알아요? 딱 처음부터 다 알아요? 어, 그렇군요. 다음 곡 그러면 잠깐 소개하지 말고 뭐 음악 퀴즈 형식으로 아는지 좀 볼게요. 다음 곡도 한번 틀어주시죠. 네. 아, 이거 너무 쉽다. 어, 네. 말하자마자 뭐 다 끊어버리시고. 네,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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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속에 저희 드림캐쳐가 녹아진 그런 곡이고요. 뮤직비디오 여러분 보셨어요? 네! 재밌지 않아요? 네! 얼굴들이 진짜 맛집이잖아요. 계속해봐요, 언니. 네,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잔잔한 피아노 선율 뒤에 이제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원래 하던 강한 메탈과 잘 어울러지면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색깔의 또 하나의 색깔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뮤직비디오에서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다면. 아, 그 뮤직비디오에 그 트럼플린? 방방! 그게 있어 보이게 말했다. 방방이가 달려있어요 저희가 그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트럼플린 직접 타고 진짜 일자로 이렇게 누워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긴장을 너무 하고 있었는데 앞에 동희가 앞에 제 앞에서 뛰었어요. 근데 너무 뛰는데 일자로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동희가 귀엽게 이렇게 이웃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인생샷도 한번 나왔었어요. 아, 인생샷? 네. 와우, 장난 아니에요. 영혼. 진짜? 아, 이거 공개 해드릴 수 있나요? 아, 진짜 안 돼. 나중에. 나중에. 오케이. 진짜 나중에 앱을 통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한번. 자, 한번 다음 톡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주라는 곡은요, 저희가 악몽이 시작된 계기가 거미의 저주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곡이고요. 저희 프리퀄 앨범의 비하인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도 한번 쭉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동희 목소리잖아요. 완전 터프해. 좋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최애 부분이에요? 모든 없었겠지. 모든 부분이. 네, 사일런트 나잇은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곡입니다. 곡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기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 노래에서 네.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제가 아까 전에는 후렴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 파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인 파트가 제일 좋대요. 그래요. 아,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를 사랑하라. 아, 눈물 난다? 눈물 왜 안 흘렸지? 아버지 팬분들이 이러고 있어요. 귀여워. 네, 이 곡은 저희가 오프닝 때 들려드렸던 곡인데 이제 가만히 한자리에만 있는 북극성을 나침반을 삼아서 소중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찾아서 떠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이 노래는 언제 들었으면 제일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은 뭔가 밤에 창밖을 보면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북극성을 보면서요. 보면서요? 왜냐면 네. 별은 밤에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당연한 말인데 멋있다. 순간 멋있다 했는데 당연한 말이잖아. 근데 이 음악에 그런 말 하니까 되게 멋있네요. 아, 그리고 네. 수많은 고난과 역경. 네. 네, 역경 속에도 의지할 우리 썸녀들이 있어서 행복한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썸녀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었어요. 따뜻하다. 멋있다. 우리 어느 썸녀들 리액션 너무 좋아요.
사랑해.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스페셜한 앨범도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무대에서 저 우리가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무대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가 일어서, 좋아. 우리가 일어서다는 뜻은 잠시 뒤면 의자가 치워지는 마법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마법이 생길 겁니다. 중간중간 일어서면 그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지금 많은 댓글들을 써주실 거예요. 이제 포즈를 내. 한번 잡읍시다. 포즈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 그래요. 포즈. 와, 좋아하니까. 중간중간 댓글들을 써주시면 저희도 읽어볼게요. 왜냐면 댓글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들을 써주셔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다음 곡을 청해볼게요. 어떤 곡 준비해주셨죠? 네, 이번 곡은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 Baby You and I. 갑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